진짜 가끔 느끼는 거지만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은 그냥 해가 아니고 그냥 사. 그런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언디피 포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인데 언디피과 나이키의 덩크대포스 콜라보 세 번째 라인업 중 포스 제품이고요. 첫 번째 라인업은 페이스오프라는 컨셉으로 발매를 했었고, 오늘 보시는 이 제품하고 저번에 리뷰를 했던 두 번째 라인업 같은 경우는 5온잇이라는 컨셉으로 발매를 한 제품입니다. 나이키의 설명을 보면은 이 제품은 악어 패턴의 가죽과 부드러운 가죽, 그리고 에나멜 가죽, 그리고 캔버스 소재,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스웨이드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 제품 어디에도 스웨이드 소재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측면의 옐로우 캔버스 부분이 원래대로 발매됐다면은 프리미엄 스웨이드가 사용됐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언디피 재팬 쪽 정보를 보면은 이 사이드 쪽 옐로우 패널이 프리미엄 스웨이드로 사용됐다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디자인했던 의도와 다른 제품인데, 왜 처음에 디자인을 했던 5온잇 제품이 아니고 네 가지 소재만 사용된 4온잇 제품으로 발매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그냥 발매를 해버린 겁니다. 나이키 제품의 퀄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저번 서울 덩크 때도 느낀 거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을 봐도 제품이 처음 원래 디자인과 조금 바뀌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설명도 없는 이런 불친절한 모습을 보면은 나이키의 슬로건인 Just Do It은 그냥 해가 아니고 만들 테니까 그냥 사?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업의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처음에는 저는 덩크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덩크는 특별한 매력이 없고 계속 질리는 느낌이었고, 이 포스 같은 경우는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더 예쁘게 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진하지 않고 밋밋한 이 악어 패턴과 캔버스 소재가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상당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자수로 된 언디핀 로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에이징된 듯한 이 솔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루 컬러의 신발끈을 사용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앞뒤가 완전히 분리된 모습이라 안쪽과 바깥쪽 패널, 그리고 스우시의 컬러가 리버스된 디자인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분리된 모습이고 시각적으로 블루 컬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흰색 컬러가 더 적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균형감도 없고 안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분의 흰색 끈으로 교체한 건데, 극단적으로 분리된 느낌이 아니고 컬러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 가지 색상이 모두 눈에 띄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블루 끈보다는 이렇게 흰색 끈으로 교체를 해서 신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잘 맞고요.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볼 있고 뭐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 정도 선택하시면은 잘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